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얼땅입니다. 네, 선생님 기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아니 내 질문이 예상돼서. 벌써 머리 아프시고. 그러니까 주로 산으로 다니시나요? 산을 가는데 산에 용궁이 껴있는 기도터를 많이 갑니다. 네. 그냥 다 같이. 네. 그럼 오늘은 네. 선생님이 기도 가보신 곳 중에서 네. 이곳은 정말 좋다 하고 추천해 주실 곳 세 곳만 추천해 주세요.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좋으니까. 아니 일반인들이 이런 데 갈 필요는 없잖아. 네, 그렇죠. 일단은 나는 무당이니까 네. 산, 바다 다 좋아하고 네. 저쪽 본향, 뼈쪽 본향이 있을 거 아니야. 내 본향산이 가장 좋지, 당연히. 내 본향산, 계룡산. 계룡산 어디 기도터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니 기도터보다 뭐가 좋았는지 일단은 제가 이제 태어나기를 계룡산 바로 밑에서 태어났어요. 진짜로. 지금은 못 가. 군사 지역이라. 어쨌든 그 계룡산이라는 산을 가면 일단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고 꼭 있잖아. 집에 온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기운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가 지금은 무릎이 안 좋아서 산을 못 타는데 태백산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태백산을 1년에 꼭 두 번은 산을 그 태백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일출도 보고 막 이랬던 산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산에서 어쨌든 내가 처음으로 신을 받기 전에 처음으로 신인지 아닌지 한번 가보자 해서 가본 산이 태백산이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으로 아 내가 신이 있구나를 느끼게 해준 산이기 때문에 태백산도 무척이나 정이 가죠. 그리고 세 번째 산은 다 아는 산인데 뭐 굳이 얘기해야 돼? 다 큰 데만 얘기하는데 계룡산, 태백산, 무당들 다 이거 뭐 뻔히 아는 산을 뭐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산도 있지만은 한 군데 또 거기는 바다네요. 진도 그 앞에 용궁 그 앞에 갔을 때 처음에는 진짜 죄송한데 그냥 나는 외가가 전라도인 줄만 알았지 진도라는 걸 몰랐어. 물어보지도 않았고 참 무식하지. 근데 한 번은 기도를 갔다 왔네. 진도를 갔다 왔어. 엄마, 내가 우리 친엄마한테. 그러니까, 거기 원래 외가 집. 아, 우연히 갔는데. 진도가 꽂혀갖고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뭐 새벽 4시에 차를 몰고 혼자 용감하게 갔지. 중간에 쉬엄쉬엄 하면서 도착하니까 10시인 거야, 아침에. 가서 이제 뭔가 너무 기분 좋게, 개운하게. 기도 받아갖고 와갖고 우리 친엄마한테 엄마 나 진도 갔다 왔다. 근데 거기 되게 좋더라. 너무 기도도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원래 애할아버지 고향이 진도야. 그래갖고 아 내가 전라도는 전라도인데 진도인지는 몰랐지. 그래서 진도 이렇게 세 군데 내가 제일 좋아하고 좀 마음에 남는 곳이 세 군데 있네요.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고 우리 제자들은 근데 어쨌든 그러네요. 그러면 세 곳 중에 네. 어디가 제일 좋으셨나요? 아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아 진짜 유독 좋았다 뭐 이런 거 말 못이요. 다 좋아. 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진짜로. 그리고 제자가 어딜 가든 제자들은 기도만 간다 가면 좋은 거야 그냥. 그냥 뭐 기도 잠깐 5분 10분 하고 와도 그냥 괜히 막 뭔가 다 한 듯하고 뭐 목욕을 깨끗이 한 듯이 목욕재기를 한 듯이 마음도 깨끗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숙제 끝낸 듯이 근데 또 숙제가 계속 남아있지 일기 아니야? 계속 해야 되는 숙제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숙제야 우리 제자들은. 어쩔 때는 기도 가려고 하면 막 괜히 막 가기도 싫고 근데 약속해 놓은 건 있으니까 신령님한테 언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꼭 이게 무슨 뭐 이게 꼭 그런 때가 있어. 뭐 왜 가기 싫지? 꼭 가면은 무슨 어떠한 이유가 있어.
뭐 안 좋은 것보다는 아, 그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거는 뭐 일반인한테 공개를 못할 거, 못하는 거고 이유가 있고 또 어떤 자리는 그냥 막 가 출발했는데 이미 가 있어 마음은.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신나서. 숙제하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어. 아, 솔직히 숙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죠. 어? 의무고 책임감이니까 하는 건데, 그래도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숙제가 하나하나 풀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뿌듯함도 있죠. 근데 일반인들은 될 수 있으면, 이제 뭐 우리네 같이 이렇게 단골래 무당하고 같이 뭐 어떤 뭐 말 그대로 숙제를 풀기 위해서 같이 간다. 그런 건 괜찮아. 근데 혼자 느자고 없이 그냥 막 나 기도할게요 이러고 이거 잘못하면 진짜 뭐 허주가 들리고 잡신이 들릴 수 있으니까 함부로 다니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등산 정도는 낮에 아침에 그쵸. 가는 거는 상관없고 위험하니까 그러면 안 해주신다. 네네. 아무리 추천을 해주셨다 해도 네네. 등산 정도만. 아, 근데 그 산만 얘기했잖아. 어디 기도도 얘기 안 했잖아. 네. 내가 가는 기도터가 몇 군데 있는데 네. 거기를 내가 오픈을 못하지.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선생님들마다 정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그 본인하고 그런 쉽게 말해서 사람하고도 인연법이 있듯이 그런 데를 아무래도 내가 가서 뭔가 좋은 기운을 받고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뭐 제가 지금 뭐를 위해서 빌려갔는데 그게 성불이 빨리 봤어. 좋잖아. 그럼 그 기도터를 한 번 갔던 걸 두 번 더 찾아갈 수 있고 세 번을 갈 수 있고 맛집도 뭐야? 맛있으니까 찾아가잖아. 그쵸. 똑같아요. 기도터 맛집 있는 거야, 각자에. 이 집 잘하네. 이런 거. 이 집 괜찮네. 이런 거 있잖아. 음식점 가면, 이 집 맛 괜찮네. 이거 좀. 여기 기도빨 괜찮네. 막 이런 거 있잖아. 나한테 맞는 거. 나한테는 아무리 잘 맞아도 다른 선생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런 4대가 맞는다고 하죠. 그 인연법. 이런 기도터가 따로 있어요, 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모르니까.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